한 주에 북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선중앙TV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됐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가 향년 101세로 사망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김영주 동지의 용전이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김영주는 1920년생으로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을 지낸 김일성 시대 대표적 2인자인데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했고, 이 성명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후계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세력을 잃게 됐죠.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정계에 복귀했지만 실질적 권한은 없는 원로로 지냈습니다. 북한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와 같은 대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 2월 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제 한국에도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죠. 12월 13일 조선중앙TV에서는 2021년 사계절 경관이라는 영상을 통해 북한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전했습니다. 묘양산은 백두산, 금강산과 함께 북한의 명산 중 하나인데요. 단군 신화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산입니다. 서리꽃 가득한 북한 묘양산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 위클리 코리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